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의 강남 4구 등 27개 동을 지정하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가시화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정비사업 이슈가 예고된 강서와 노원 등 서울 5개구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과천과 광명, 하남시의 총 13개 동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는 분양가가 제한되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5년에서 10년간 전매 제한과 2년에서 3년의 실거주 의무도 주어집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등에 따라 도시정비 시장은 한층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은 구역은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구역이 해제되는데요. 분양가격 제한 등의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비구역 지정 취소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지역 주택 공급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일몰제를 피한 곳은 재건축 사업지인 개봉 3구역, 봉천 1-1구역 등과 재개발 사업지인 청량리 6구역과 장희 3구역, 기름 5구역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조합 설립 동의율 확보 등을 통해 일몰제를 피하려는 사업지도 수두룩합니다. 주요 사업지는 재건축 사업지인 서초진흥, 서빙고 신동화 등과 재개발 사업지인 미아 4-1구역, 성수 2지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몰제를 피하더라도 사업성 문제로 본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주택업계의 한 목소리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물량 확보 경쟁은 치열해졌고 칼자루를 쥔 조합의 힘은 더 세지고 있습니다. 무상특화 및 마감제 수준 상향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시공사 교체를 시도하는 곳도 등장했는데요. 여기에 추정공사비 10%를 웃도는 과다한 현장 설명회와 입찰보증금 제시는 물론 시공사 입찰 무효와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상황도 연출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이런 슈퍼갑이 된 조합과 시공사의 삿바싸움도 거세질 전망인데요. 앞서 서울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재건축과 장희 6구역, 동선 2구역, 서울 보문 5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지난해 기존 시공사를 갈아치운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 가련 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조합이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및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시장 위축에 따라 주택 공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동시에 신규 분양 사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화되면서 올 상반기 서울 지역 청약시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뜨거운 경쟁이 예고된 곳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 12,000여 가구 규모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지인데요.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물량은 4,786가구에 달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 새 아파트 선호도와 맞물려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정비 시장 최대 여의자 가장 주목받는 사업지는
공사비 2조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입니다. 조합은 지난해 말 대의원 회의에서 재입찰 추진 여부를 재확인한 데 이어 정부의 철퇴를 맡게 된 요인으로 꼽힌 과열된 수주전을 없애기 위해 혁신설계안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조합은 재개될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는 원안과 대안설계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지역 주요 사업지는 한남 3구역 입찰 제안서를 기준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는 1월 9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는 서울 은평구 가련 1구역 재개발 사업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들은 조합이 제시한 원안에 근접한 제안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